천천히 말하는 이게 근데 궁금한 게 패드립 친거 지금 나왔잖아요, 아, 치맥이. 네네. 제가 원딜이었는데 같이 스크림 하다가 스크림 끝나고 바로 직후에 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거본 적이 없어요? 보면 여기에 되졌다 되졌다라고 말을 나중에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네네. 사건 이후에도 내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했던 적 없어요. 저 이후로는. 저때 내가 원딜러였는데 우리 서포터가 알리세타로 종 알리사 종 존나 땅땅땅 치다가 지랄해서 뒤졌거든요. 그래서 대호 형이 거기서 빡이 돌았나 봐요. 저도 살짝 그때 빡 돌았거든요. 아니, 당연히 빡 돌지. 왜냐면 상대 팀이 프로 선수들이고 내가 존나 잘해가지고 킬을 땄는데 저도 그 상황에서 진짜 개빡쳤는데 그냥 참고 해야죠. 당연히 게임이니까. 했는데 끝나고 대호 형이 해소시켜주는 느낌으로다가 말했지만 그 맞고도 우리는 하하호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저희는. 프로게이머 상대로 스크림하고 있었어요? 네, 스크림하고 있었어요. 아, 스크림하는데 상대한테 약 올린다고 그종 치고 네, 있다가 지지. 그러니까 저희가 솔킬을 따고 정확히 기억해요. 내가 와. 지니랑 너무 잘해서 솔킬을 땄어요. 땄는데 지니가 연병하다가 종 치다가 뒤져서 아, 병신 새끼 뭐 하지? 저도 그 생각했죠. 생각으로는 더 당연히. 당연히 피드백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지니 나와가지고 그 말했잖아요. 그 이유에서 저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넘어갔었어요, 그때는. 여기 기사 보면 그 이유도 되졌냐? 되졌냐? 라고 피드백을 했냐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네네.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좀 짧게 있던 게 아니라, 대호령 들어오고 한 1년 이상이 있었는데, 캐스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왜냐면 숙소가 하나다 보니까 다 같이 쓰고 피드백 하는 것도 다 보거든요. 솔랭을 아무리 제가 하고 있다 해도. 그랬던 적은 아, 이거 없어요. 팀의 감독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욕을 아예 안 했다 그랬거든요. 저 때는, 와, 씨발, 진짜 못한다. 이렇게 말도 안 했고, 유튜브에도 말했지만, 제가 한 나가고 2년, 1년 동안 대호형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짜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말을 해도 좀 무섭게 했지. 막 욕을 좀 섞으면서 했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심각하게 피드백 했던 적이 많았는데, 폭언을 해도 좀 무섭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욕을 안 하고. 어떤 말인지 아시죠? 욕을 한다기보다는 좀 경각심에 들 정도로, 정신 차릴 정도로 무섭게 말한다는. 이게 다른 선수가 아니라 이제 타잔 선수의 워딩이라서 저기 기사가 너무 팩트라는 거를 저는 못 믿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는 못 믿겠어요. 저도 타잔 선수랑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나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던 대호 형은 그래요. 그냥 욕을 안 하는 분이고, 처음에 피드백 할 때도 진짜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줘라. 내 피드백 방식이 이렇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해줬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롤드컵 목표로 진짜 의지 불타는 사람이 들어와서 피드백 해주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서 그냥 꺼낼 거 없어서 막 별거 다 꺼내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엔 깔거 없어가지고 시맥 감독이 땅무양님이 아시는 소드와 시맥 감독 간의 정확한 사이는 어땠어요? 그 느끼기에. 다 좋았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 뭐 서로 근데 방에 들어가서 뭐 대호 형 뒷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서로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저가 있었을 때도. 소드 형이랑도 한 2년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그렇게 깔게 없는데. 제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소드님이랑 조규남 대표님이랑 이런 사람들은 다 원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시맥이 오기 전에. 저희도 네, 저도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스토리는 아는 거 없어요? 혹시 그 소드가 주전에서 밀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도란으로. 제가 볼때그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때 제가 한번 카톡을 했었어요. 소드 선수한테. 형왜 잘하다가 도란이 갑자기 나와 이런 카톡을 했었어요, 제가. 소드 형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한 시기가. 도란 나왔을 때요. LCK 나왔을 때부터. 결승 전에? 네네. 도란이 아, 오케이. 출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솔랭 점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랬던 거 같거든요. 솔랭 점수 800점 안 돼가지고 막 아, 그런 800점 얘기는 안 거였나? 했고, 솔랭 점수가 뭐 낮아서 뭐 그랬던 얘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 감독이 대호 형을 말하는지 몰랐는데. 저 있을 때는 당연히 조균남 대표가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균남 대표 대표님 말하는 건줄 알았어. 왜냐면 너도 알잖아, 감독님 솔랭 점수로 보는 거. 그래서 왜냐면 저희 때 조균환 대표가 솔랭 점수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 주전 같은 거를. 그거 얘기하는 거 같았는데 모르겠는데 대호 형이랑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사든지 행동으로 봤을 때는 시맥 감독이랑 어울리는 사람 외에 조규남 대표님을 완전히 제가 볼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처음부터 봤으니까 다 같이 그러겠죠. 소드랑 조규남 대표님이랑은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냥? 다 좋았어요, 다. 저희 다. 전체적으로 다. 네네네네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구나. 저는 약간 시맥 감독이랑은 친하고 조규남 대표님이랑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조규남 대표님은 저희가 맨 처음 팀 만들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1년, 2년 같이 하다가 대호령이 들어온 거거든요. 대호령이 들어와서 실력이 빡 뻥튀기 되니까 와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고 저는 그랬으니까. 개인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조규남 대표님한테 개인적인 느낌. 외적으로는 다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저희 다. 그래서 좀 믿을 수 있겠네. 저희 다 챙겨줬어요. 근데 저도 좀 나가고 갑자기 내부 사정 보고 이렇게 되니까 좀 충격을 먹은 거죠. 심해 감독도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혹시 생각하기에? 기사만 보면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실력이 늘면 거기 초비 선수도 그러잖아요. 초비 선수가 제일 피드백 세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고 피드백을 받고 실력이 늘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몰이가 돼서 정지가 먹지 않았나. 왜냐면 실력이 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제가 존나 큰 잘못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는데 세게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고쳐라 라고 하면 못 고칠 수도 있는데 좀 경각심 주면서 피드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실력도 금방 는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막 초비도 그렇게 안 높았잖아요. 저희가 알던 초비가 그 말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대호령 만나서 그렇게 피드백 듣고 물론 원래 재능이 있던 선수였겠지만 근데 대호령이 그거를 깨워준 거잖아요. 저도 그렇다 생각이 저도 존나 쓰레기였는데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 정도로 느는데 뭐가 문제 있나. 상호 합의하에 다 됐었고 사실 이게 지금 말이 많지만 이거보다 좀 큰 얘기가 카네비 얘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막이나 이런 거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애초에 저 있을 때부터 다른 데 잠깐 갔다 온다는 거에 많았었어요. 그 얘기가 후보분들은 그랬잖아요. 후보가 누가 있어요? 김진이 있었죠. 레더도 네. 있었고 그럼 둘 다 갔다 왔잖아요. 김진도 LGD 갔다 왔고 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계약을 했었던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냥 저도 기다렸다가 감독님이 그랬어요. 기다렸다가 그냥 다른 팀에 한번 따오자 이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있었으면 다른 팀 갔을 때도 뭐 계약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됐다니까 저는 안까진 모르고 그냥 저 있을 때도 임대 느낌으로다가 가지 않았을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계약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은 계약서로 좀 보여졌는데 다른 임대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그리핀에 그 선수들이 어떤 말한 거나 이런 건 없어요? 레더밖에 없잖아요. 저기 레더랑 김진인데 진이는 말 안 해봤어요. 그리고 레더는 이미 저쪽 이미 들어가시니까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잘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승하고 와서 대호 형이 근데 다 해명할 것 같은데 기사가 다 진짜 같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치? 저도 이거 기사를 보면은 약간 몰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은 저도 확실히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네 명에서 당연히 대호 형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딱 그리핀 쪽에서만 좋게 보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다 별로 믿음성이 크지 않다?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근데 내 생각에는 폭력은 절대 안 했어. 거의 90번은 안 했다니까. 다 읽어보면요. 변영선님은 잘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김대호 감독이 나에게 팔 하나밖에 없는 이것도 좀 왜곡됐을 것 같아. 항상 왜곡이 어디서부터 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왜곡이 됐을 것 같고 목덜미를 잡고 의자와 같이 엄청 흔들었다. 이거는요. 저 있을 때도 이렇게 흔드는 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정신 차려라 이런 말 아닐까요? 왜냐면 당연히 5대5 게임에서요. 한 명 때문에 지는 건 없거든요. 누가 봐도 쟤가 잘려서 졌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랬을 때 있었는데 너 하나 때문에 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게임을 해라 이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대호 형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럼 저는 정신 못 차리고요. 다음 판에도 지다 하면서 졌을 거예요. 대호 형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는 정신 차리고 다음 판에 이겼어요. 대호 형이 피드백 방식이 다양하긴 하지만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란 선수가 LCK에서 잘려가지고 진 다음에 피드백 받고 울면서 들어오는 적이 한번 있거든요. 뭐 심하게 피드백을 들었거나 뭐 억울해서 울었겠죠. 근데 다음판에 캐리를 했잖아요. 딱 그 느껴지잖아요. 아 대호형이 어떻게 피드백을 존나 잘해가지고 도란이 각성을 해서 다음판에 캐리를 빡 했다 캐넨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왜곡이 됐을 확률이 크다 아닐 수도 있지만 크다라는 거예요. 타잔 폭언을 당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확실히 승용이한테 피드백을 많이 안 하긴 했어. 나도 기억은 해. 근데 이랬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 아 나도 저렇게 피드백 받고 싶다 이랬던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나도 저렇게 피드백 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 선수도 있었고 2년 전쯤에 서포트 김진 선수가 인게임 감정표현 감정표현은 아닌데 뭐 컨트롤 4번인데 당신은 충격적이었는데 이후부터는 하나의 밈 우리는 재밌게 넘어갔어. 재밌게 그래 우리는 지나 그러면 또 안 된다 이러면서 넘어갔어.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특정 선수에게 되졌냐 아 이런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바이퍼랑 리엔즈가 스크림 자주 했었는데 바이퍼 리엔즈한테 안 그랬었는데 다른 선수한테도 뭘 안 하고 한 선수에게는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었다고 하더라. 그 선수가 실제로 멍이 들어서는 나에게서 당신 아
이거는 들어봐야 돼, 대호 형. 이건 얘기하지 말자. 대호 형이, 대호 형 말 들어보고. 내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대가 잘해서 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내가 실수를 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어떤 피드백을 받을까 눈치를 보게 되더라. 피드백이 강압적이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았다.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프로게이머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았다. 김대호 감독을 말로 그만두게 할 자신이 없었다. 이거는 좀 말이 좀 많이 모순됐죠, 님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드 형이. 그죠? 눈치 보게 된다고? 당연히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나도 눈치 보는데? 당연히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이거 넘어갈게요. 솔직히 님들이 봐도 이거 별로 의미 없죠. 나는 직접 이런 피드백을 받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라 많이 힘들 것 같다. 정신적으로 흔들려서 게임에 집중을 못했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이런 생각하는 조금 더 빨리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처음에는 이런 피드백 때문에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말도 좀 여기 위까지 맞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타자 승용이가? 처음에는 이런 피드백 때문에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리핀이 1등 2등 했었는데 우승 한번 했으면 이런 말도 안 나왔겠다. 2등에서 그런가? 전승 준우승 했는데 전승 아니었나? 몰라. 하여튼 뭐 거의 다 이겼던 걸 기억나가. 김대호 감독은 그리핀 선수들이 김대호 감독 피드백 스타일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다들 동의하는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다들 동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다들 침묵했기에 김대호 감독이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욕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지 않나? 김대호 감독이 옆에서 다른 선수에게 욕하는 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그랬나? 승용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김대호 감독의 피드백 스타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고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김대호 감독 피드백 스타일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표현인 것 같다. 감독님이 이게 맞춰드려야 했다? 우리가 맞춰준 것 같진 않은데? 저희 처음에 피드백 했을 때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미리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대호 감독의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생각하며 견뎠다. 그게 암묵적인 동의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다. 피드백이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는 미리 생각은 하긴 했어. 나도 절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피드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우리만 이랬을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난 이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했어. 아 왜냐면 그 전에 따로 봐주는 코치님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떤 코치님이었냐면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고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고 그렇게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당연한 운영을 알려주셨었고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몰랐으니까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호 형이 들어왔는데 피드백 스타일이 다 달라진 거야. 뭐지? 빛이 들어왔다. 왜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어떻게 이 조금만 무빙 하나에 이렇게 잘 짚어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뭘까? 아니 대호 형 그때 다이아래가지고 다이아가 이렇게 게임을 잘 보나? 여기 챌린저 게임을? 이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그리핀 선수들도 있다. 이 선수들은 왜 함께 나오지 않았나? 폭력은 당사자가 느끼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개입되기 바라지 않는 선수들의 부모님도 있을 거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폭력은 당사자가 느끼게 다르지. 맞지? 느끼게 다르면 바로 말을 하지. 왜 안 했을까? 땅우야 넌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 없다는 거지. 나? 죽음의 공포는 아니고 무섭다는 건 느꼈지. 아 이거 진짜 게임 존나 잘해야겠다. 게임할 때 절대 실수 하나 만들겠다. 좆됐다 이거 그냥 이러면서 게임했지. 그래서 좀 더 잘해진 거 아닐까?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3. 어제 김대호 전 감독님의 개인 방송과 인터뷰가 나간 후 저를 포함한 변영석 코치님과 타잔 이승용 선수, 소드 최성원 됐다. 선수가 조기남 전 대표님, 김동욱 단장님의 세뇌 되어 마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걱정의 시선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누구의 편도 아니며 김대호 전 감독님과 편 가르기를 할 생각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김대호 전 감독님과 2시간 3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통화를 통해 김대호 전 감독님을 향한 의도적인 모함, 거짓말이나 사적인 감정을 넣어 좋게 포장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호 전 감독님 앞에서 못할 말은 하지 않겠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전달과 약속을 드렸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왜곡되거나 전된 사실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대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조규남 전 대표님, 김동우 단장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대 선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해명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김대호 전 감독님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었을 때 가감없이 솔직하게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김대호 전 감독님의 방송에서는 제가 전했던 의도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드 선수는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도 겁도 많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실과 추측으로 오랜 기간 심한 비방을 받는 걸 지켜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오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추측을 통해 사실과 다른 비방을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희는 편 가르기 놀이를 하며 누군가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나비건을 묻으려고 김대호 전 감독님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진술할 부분도 편을 들 부분도 당연하게 없습니다. 소드 선수가 잘못된 사실로 힘들어하는 걸 더 보고 싶지 않았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제 주변에 그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김대호 전 감독님에게 무슨 악의가 있어 공격하려거나 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드 선수 해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원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사건에 대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거짓말도 없었고 조금의 과장이나 포장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했음을 맹세합니다. 이 점은 김대호 전 감독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리핀의 스토리나 끈끈함을 사랑해주셨던 팬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저희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 역시도 그런 부분이 정말 소중했고 이번 사건을 겪게 되어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정말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휩쓸리지 않고 선수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통해 믿어주신다며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가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 사태의 미흡한 대처로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추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소디 선수가 피드백 받은 것을 김대호 감독이 폭행했다고 증언했고 소드 선수 부모님도 그걸 지지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 소디 선수를 옹호할 수 없는 행동 같은데요. 왜 그 점은 빼놓고 얘기하세요? 그렇네. 저것도 맞네. 의도는 알겠으나 어제 인터뷰가 왜 보건 폭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소드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에는 인터뷰 주제 자체가 잘못되었고 경솔했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넌 왜 카나비랑 직접 대면도 안 하고 카나비가 거짓말 치는 거라? 단정지음. 이건 이미 네가 조규 남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님. 편가르기 할 생각 없다 이 지랄 크크크 어이가 없다 그냥. 왜곡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싶으셨으면 카나비 말도 들어보셨어야 중하하. 왜 본인은 카나비가 거짓말한다고 판단하고는 카나비 말은 듣지 않으셨는지 선택적 정의로움인가요? 다 읽어봤어요. 그냥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입장이에요. 네.